저 문세윤 씨하고 네. 홍윤아 씨 함께 하시는데요. 네. 약간 좀 덕후상. 아까 덕후상이 뭐가? 뭐 저도 한때는 네. 성대모사 덕후를. 아, 그렇지 그렇죠. 대박이죠. 아, 맞아. 맞아. 예.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데뷔 때부터 해왔던 거. 주연 선생님. 아, 이거 진짜 똑같아요. 진짜. 주연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예, 예, 예. 아유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예. 아유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이건 제가 주연 선생님 잠깐 한번 모셔오겠습니다. 네. 예. 오, 나온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가 능력자들 나왔는데, 그 니들 케미가 좋더라, 이 자식들아. 이게 표정이. 이게 예술이에요. 언제 봐도 똑같아. 최근에 하나.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하나. 케이블 프로, 그 네. 두뇌 싸움하는 네. 더 지니어스. 네. 거기서 성우분을 잠깐 모셔보세요. 아, 마스터맨. 아. 최종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데스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데스매치는 양면포커와 12장기입니다. 더 지니어스게 누가 메인 MC가 될 것인가? 이경규, 김성주의 게임. 과연 능력자들의 메인 MC는 누구일 것인가? 더 능력자들. 지니어스 받고 횡성한우. 횡성한우? 횡성한우. 동물. 아, 컨디션 좋을 때, 평온할 때. 아, 눈 감고 지금 여기 대관령쯤 왔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지금. 오케이, 갑니다. 기분 좋은 횡성한우. 잘 나가다가. 그 정권으로 다시 간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저는 덕질을 멈췄어요. 네. 네. 대발한 게 아닙니다.